현재 뭐 여론조사 상으로 봐서는 지금 2017년 대선 때보다는 좀 낮은 다소 낮은 게 아니냐 또 여론의 좀 주목도도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호감 선거가 너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너무 열중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양대 선거에서 두 후보가 비호감이 높다라고 하면 저는 심상정 후보를 선택할 것 같다라는 저희 당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지율이 그닥 높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발로 뛰는 선거를 주로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시기도 지금 어쨌든 별로 노출이 안 되는 부분들은 없잖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도입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지만 그거에 대한 실패, 그다음에 또 저희 당내의 어떤 혁신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안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진보 정치를 이렇게 책임져 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선 토론들이 쭉 있을 거지 않습니까? 대선 토론이 쭉 있어 가면 후보들의 이제 공약이 발표되고 토론을 하면서 지지율이 더 높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